처음 듣는데 거기다가 노래할 때 남자랑 여자랑 같이 화음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딜레이 때문에 힘들지. 화음 안 되죠. 아니 그 나눠져 있어요. 1절은 여자가 하고 2절은 남자가 해요. 보면은 별로. 내리치웁시다. TLG가 갑이지. 별로야. 나 틀딱이야. 다음 곡 뭐예요, 그러면? 형이 정해보세요. 다음 곡? 예. 신호등.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짧은 그 3초 시간. 노란색 바이올린 빛을 모여 저기 더 신호등이. 신호등 말고 드래곤 나이트 하시죠. 미친놈. 표절? 그래서 하는 건데? 오히려 좋아. 빠박이 노래 잘하네. 아, 설국티켓님. 아이, 티켓님. 아유, 코인 하시는 분임? 내가 봤을 때 실력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몇천 개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한꺼번에 쏘는 사람 많이 없는데? 예,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거 완전 귀인이야. 1,000개 쐈어. 1,000개 넘게 쐈어. 미스터리 해주세요. 만개 아니에요? 아, 만 개 넘게 쐈어. 렐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 처음 가입해서 시작. 아, 오늘 아프리카 처음 하신 거예요? 982개님 감사. 982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벼락부자세요? 아니면은 금수저세요? 아니면은 그 뭐냐? 자수성가세요? 오늘 풍투데이 1등 찍어서요. 아, 진짜요? 헐. 982개 감사합니다. 와, 대박.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2만 개 채우겠다. 얼마 만에 2만 개야. 자수성가죠. 아, 자수성가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지리네. 암홀 이용기야, 여러분들. 성지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난놈들이 많아요. 예. 세상이 그때 당시에 우리를 몰라줘서 그러지.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세상이 알아주는 거죠. 예, 성지고 최대 아웃풋 세 명이 누구예요? EXID 솔지, 이용기, 그리고 저. 띵터리가 100개. 아, 고맙습니다. 띵터리 너무 고마워. 오랜만이야, 띵터라. 총계 같은 세 명이야, 세 명. 저도 집. 철구는 성지고 안 나왔어. 성지고 방화 캠퍼스가 있고 화곡 캠퍼스가 있는데 방화 캠퍼스에 다니는 성지고 학생들은 성지고를 안 쳐줘. 나처럼 방화 캠퍼스가 아니라 화곡 캠퍼스 진짜 리얼 찐 성지고를 나온 사람들이야마야만 예, 그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 와! 아, 고맙습니다. 아니, 내 교복 이거야. 아, 설국티켓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대박. 오늘에겐 만 개와 같은 열 개도 고마워 해줄 거야. 아니, 오늘은 조금 덜 고마워할게요. 오늘 설국열차님이 아주 설국티켓님이 아주 기가 막힌 분이네. 예, 야무지네. 2년째 화곡이구나. 나 화곡인데, 내 사진 어디 갔노? 내 졸사가 이거고, 리액션 해라 돼지려나. 반또박이 블랙해. 그리고, 설국이 형님 이력서 보내도 될까요? 여기 있다. 이게 나야. 이 새끼한테 입만 이게 벌리는 찐 입만 성지구 쓰고 아님? 나와. 보내주시오. 이게 찐 성지구 아님? 맞지? 이게 나야. 일만은 지금도 연락해요.
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교복은 봤네. 아, 거기 방화 나왔구나. 에휴, 진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성지고는 아니었네. 예, 난 여기 나왔어. 화고 캠퍼스.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교복 입으면 찐따였는데. 아니 뭔 소리야. 얘가 이제 용산 랜선 펀치고, 얘가 이제 가리봉동 조선족 주먹이고, 얘가 이제 화곡동 육분세기. 이렇게 3인방이었어. 같이 놀았었어. 어, 3위일체. 근데 전마 둘이 싸웠어. 말죽거리 잔혹사 깡패놈들 중에 졸아가지고 용산 랜선 펀치는 아직도 연락해요. 방송에 자기 사진 좀 그만 띄우래. 족같대. 어 맞아, 하고 계라 따로 있지. 근데 내가 다니던 데는 저기 그 흡연실도 있었어 학교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금은 다 없어진. 레아? 화곡은 남아 있던데? 화곡은 남아 있던데? 뭔 일이야 그렇게?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화도 흡연실 있어. 진짜로? 그건 개바다 근데. 거기는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 때 학교 내 반에서 가장 나이 많았던 형이 24살이었어. 어, 여기 약간 대안학교식으로 돼 있어갖고 아줌마 아저씨들도 학교 다니고 막 그랬던 데야. 아무튼 그 성지고등학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같은 동문이 이렇게 풍선 쏴주고 성공해갖고 내 방송 찾아온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예, 감동이네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역시 방송은 자주 켜야 돼. 코디 형은 원래 내가 좋아해. 아이 고마워. 어우 야 뭐 부럽다. 부럽다 진짜. 어떻게 저런 소비 생활을 하지? 개 부럽네. 원래 내 방송 같은 경우는 이 풍선을 이제 100개씩 쏘는 사람들이 막 30명, 어? 뭐 40명 정도 있고, 나머지 이제 막 1000개 쏘고 이런 사람들, 1000개씩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아갖고 쏴줘서 이렇게 이게 만 개가 되고 그러는데, 야,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참 좋네. 약간 역행된 기분이네. 중손들이 많으면 맞아. 근데 그건 맞아. 원래 중손들이 많으면 오히려 좋아. 어, 너무 한두 사람한테 방송이 좌지우지 되지 않잖아. 그제? 어. 근데 그 중손들이 너도 나도 안 쏘면 그것도 족같지. 그래도 방송 키고 보면은 항상 만 개 이상은 받았었어요. 내가 항상 게이지 채워놓는 거 이게 딱 만 개. 만 개 이상은 항상 받았었어요. 방송할 때 보면 항상 만 개 이상 받고 그랬잖아. 12,000개에서 15,000개 사이에서. 그냥 그걸로 만족한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막 많이 받는 거 아니야. 풍투대에서 쳐보면은. 근데 욕심이 많이 없는 거지. 방송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 편이고, 다른 방송 같은 경우는 좀 큰 손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방들이 좀 많잖아. 근데 나는 이제 딱 맞춘 거지 밸런스를. 방송은 내 마음대로 내 좆대로 하되 풍선은 조금 욕심을 버리는 거. 근데 꼭 받아야 되는 풍선은 켰을 때 무조건 만 개 이상 딱 그 정도. 오토바이 보여달래요.
오토바이가 뭐야? 그 역캠드라는 거 그거? 재미없는데. 안 할래. 안 해. 너무 옛날 거야. 안 할래. 리액션 시키는 사람이 최근 트렌드를 너무 몰라. 안 해. 채팅창에서 물타기 한 새끼를 싹 다 쳐내 랄프야. 존나 빨리 쳐내. 존나 빨리 쳐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예전에도 형이 쳐줬었어. 위해서. 예전에 왔었다고? 아, 걘가 보다. 성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 예전에 글만가 보네. 존나 나 나락하기 전이었는데 그거? 맞아. 그거 이상하기 전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졸라 옛날인데 성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예전에 왔었네. 아, 글마구나. 웬일로 아프리카를 갑자기 켰대? 뭔 일로? 갑자기? 기분 좋은 일 있어? 아니면은 뭔가 갑자기 또 재산이 확 늘어난 어떤 계기가 생긴 거야? 존나게 부러워. 돈 많은 사람들 얘기들 들어보면은. 얼마 전에 트위치에서 그 스피또 복권 긁었는데 한 방에 20억 당첨된 그 여자 보고 난 이후로 좀 약간 현타가 왔어, 일종의. 그 이후로 존나게 부러워. 여친이 못 보게 한다고? 여친이 난년인 아니 저기 된 좀 아 뭐라 해야 돼? 아 미안해. 말 좀 좀 여친이 좀 그게 있네. 센스가 있네. 미안해 미안해. 깨어있네. 그렇지. 깨어있네. 배우신 분이네. 왜냐면 아프리카 키면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면식도 없고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 그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그런 사람한테 이미지 좋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돈 쓰니까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친 입장에서는. 물론 여자친구한테 엄청 잘해주겠지만 볼 수도 있지. 근데 아니야 근데 여친도 여친 나름인 게 내 나한테 사사건건 관섭을 하는 것 하는 게 어느 정도 나를 위한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은 그 여자랑은 결혼하고 싶어져요. 잔소리를 여자가 할 때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현명한 여자? 그런 여자들은 남자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직감적으로 그게 오거든요. 예. 잔소리를 해도 나를 위해서 진짜 잔소리 해주는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그 여자친구랑 결혼해야지. 예. 들어가. 아, 오랜만에 너무 고마웠어, 진짜. 다음에 또 와. 돈 많이 벌어와. 나 그때까지 이 자리 계속 있을게. 그때 꼭 와가지고 또 사치사치게 싸줘, 알았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잘 가. 진짜 오늘 너무 고마웠어. 성지고 나온 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야. 고마워. 잘 가. 여자친구랑 꼭 결혼해. 축가 때 나 불러줘. 불러줄게, 노래. 잘 가. 지금도 한 달에 3, 4억 쓴다고? 그런 채팅을 쳤었어? 진짜? 달에 3, 4억을 쓰고 다닌다. 하, 존나게 부러운 인생이다. 개같이 부러운 인생이다. 다른 세계 이야기네. 어제 여자친구가 5천 썼다고? 벼락부자는 아니고 자수성가 있는데 이제 뭐 나보다 동생인가봐. 돈 존나 많이 벌었나봐. 지린다. 성지고 나와서 저렇게 성공할 확률 얼마나 될까? 어떤 삶일까? 부럽다.
난 근데 난 예전에 옛날에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별로 안 부러웠었어.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그게 있을 테고, 나는 나대로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거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돈돈 하게 되고 이 돈에 내가 지게 돼. 그런 내 모습을 봤을 때 옛날에 내가 참 그리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느끼는 게 과거의 그 내 자신이 그리운 거지. 풍선 많이 받아서 좋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현타가 오냐 이런 얘기하면서 아씨 달에 3-4억씩 쓴다고. 예전에는 성공의 그 지표가 뭐 집, 차, 직업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100억인 것 같아. 100억. 100억이 대한민국의 성공의 지표 아니겠어? 100억 버는 거 진짜 어렵거든. 이발 난 나보다 돈 없으면 안 쏘는데 형은 조항.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태훈이 형 너무 잘생겼다 사랑해 형. 그 풍선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막 3만 개, 4만 개 막 이렇게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6천 개, 8천 개, 만 개 이렇게 받잖아?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또 현타가 와.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기라. 그 지금 나처럼 풍선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딱 받는 만큼 12,000개에서 15,000개만큼 딱 그 정도만 채워지면은 오늘 하루 뭔가 일했다는 느낌이 딱 들고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벼락부자 벼락 맞은 것처럼 어느 날 막 48,000개 막 6만개 7만개 이렇게 받아. 그러면은 이제 막 다음에 내가 평균 받는 치만큼 받으면 현타가 엄청 온다는 거야. 옛날 유튜브 때 그때 내가 1500에서 2000? 그렇게 가져갔어, 유튜브 때. 근데 휴방은 많이 했었지. 달에. 그렇게 가져갔었어, 유튜브 때는. 투네이션 했었잖아. 후원 받는 것만, 그리고 이제 따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광고비, 이런 걸로, 어때? 지금 유튜브는 괜찮아? 내 유튜브 지금 실시간은 어떤지 몰라서요. 유튜브 판이 어떤지 몰라서. 아, 맞다. 성접촌은 끝났지?
하루에 풍 제일 많이 보는 게 몇 개야? 나? 나는 한 하루에 40만 개인가? 어 그렇게 받았던 때가 하루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면서? 하루에? 40만 개. 아니 그 수트 없을 때 수트 없을 때 그럼 수트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뭘 아깝거려. 어 수트를 수트라 그러지. 수트가 서현민이고 어 왜 아각거려 짜증나게. 뭐하고 사냐고? 낸들 아냐 씨발 뭐라고 사는지. 오늘 모닝 라이딩 다음? 아침에? 왜 짜증내냐고? 나한테 근황 묻잖아. 짜증나지. 미안해 짜증내서. 어 오늘 아침 바이크 안 탈 것 같은데. 비 내리잖아. 에어컨 한 개는 꺼라 춥다 야. 알프야? 예? 에어컨 한 개만 꺼줘. 예. 추워. 오케이. 에어컨 두 개. 시스템 에어컨 하나, 둘, 주방에 하나, 랄프 방 하나, 흠이 방 하나, 안방에 두 개. 어. 전기세 얼마 나왔냐고? 아직 얼마 나온지 모르겠어. 아마 조회하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랄프가 1층을 내려가든가. 근데 여기서 볼게 그냥. 그 은행 어플 들어가고 보는데. 지금 올라왔어. 그것도 불쌍하다. 남한테 별풍 빨아먹고 사는 구걸꾼. 주제. 자존감 높은 척, 능력 있는 척. 어차피 땡땡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음. 나중에 결혼했을 때. 씨발. 뭐라고? 나중에 결혼할 때 시아버지 앞에 저 아프리카 BJ입니다라고 했을 때 시아버지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쟤는 남 마음을 상처 줄 줄 모르는 애네. 쟤는 진짜 악질은 아니야. 어, 악질인 척 하는 애지. 진짜 악질은 저렇게 채팅 안 치지. 시아버지 드립 치는 거 보니까 귀엽네. 진짜 찐 악질은 내 기분 더럽게 만드는데 뭔가 딱 도가 트인 애들이 있지. 5월 달 거 있냐? 5월 달 거. 5월 달 거 말고? 5월 달 거 한 47만 원. 벌써? 예. 5월달 47만원? 예. 조회가 안 된다 이걸로. 재미없는 토크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재미내놓으라고 광대려나. 싫어.
싫어. 어. 풍도 받을 만큼 첫 빨아놓고 낙태하게 방송하는 거 봐. 양심 좆박은 새끼. 인정이래. 왜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니들이 대리만족하려 그래? 쏜 사람은 쏜 사람이고 쏜 사람은 이미 나갔어. 어? 오늘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좀 저기 재미 좀 봐야겠다. 야 이게 무슨 논리냐 그게. 어? 아 자꾸 거지 같은 씨발놈들 들이 받아주니까 이 개새끼들이 자꾸 비슷한 새끼들이 튀어나오네. 장문치는 새끼들이 이제부터 하고 앞으로 그냥 블랙박을 줄 알아. 꺼져. 무슨 내용을 치건 장문 쳐박지 마. 어 병신같은 새끼들이 자꾸 받아주고 그냥 웃어주니까 지들 세상인 줄 아네. 방송 분위기 자체를 흔들지는 마. 어. 귀엽게 봐줄 때 그냥 딱 거기서 멈춰야지. 1절, 2절, 3절, 4절, 4절까지 다 하네. 뭐래 씨발 너도 나가 병신 새끼가. 봐봐,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면은, 아, 씨발, 이 새끼 봐라. 아, 씨, 짜증나. 씨발, 이 새끼야. 씨발, 이 지랄하고 있네, 병신 새끼가. 한 명 더 있어. 벌스데이 XES. 봐봐, 채팅친구의 내역 봐봐. 너무 부정을 뿌리고 다니는 느낌 든다니까. 저런 애들이 좀 내 방송에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블랙을 하기 시작했어. 아우 더러운 새끼 채팅치는 거 봐. 벌레 같은 새끼. 벌스데이 섹스도 저거 내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미친놈이 오늘 내가 풍선을 많이 받아서 저지라라는 건가. 소름 돋는다니까. 내가 봤을 때 심술이 난 이유가 있어 오늘. 전마 진짜 심술 난 거야.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쳐보다가 내가 유추해 봤을 때 그게 아니면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시비 걸 리가 없어. 개버러지들 인류애를 상실했다. 뭔 갑자기 황홀드립이야. 먹방하라고? 그럼 황홀 내가 지금
BBQ 치킨 황금 올리브 먹는 거 보고 싶은 애가 딱 두 명 있거든 지금. 저거 이모티콘 전마랑. 네, 천애라고요? 청개구리 코트 저 두 명인데. 네. 니들 둘이 사줘. 어, 니들 둘이 돈 모아갖고 사줘. 근데 이 시간에 BBQ 못 나왔습니다. 너그 둘이 어 24,000원이니까 어 150개씩 싸가지고 채워줘. 그럼 내가 시킬게. 사줘. 사줘. 말 없는 거 봐. 쟤네 기생수야. 너무 몰아붙이지 마. 기생수가 그 신조어더만 그 못 사는 애들 데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그 드립이더만. 기생수. 내가 코트를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냈어. 가끔 지멋대로 휘방하고 간사하고 얍삽하게 공지 쓸 때는 진짜 미운데, 그래도 내가 왜 코트를 보면 마음 편해지고 애가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소통하고 말할 때 하나하나에 척척하지 않고 가식이 없어. 사회에서 비즈니스로 사람을 만나고 척척으로 대한 내 모습을 코트에 가식 없는 말 하나하나가 내 하루를 반성하게 만드네. 수트를 수트라 그러지 뭐라 그래. 수트가 서현민이고. 그냥 이 말을 들으니 그의 마인드까지 진심으로 리스펙하게 되네. 고투 화이팅. 발송이 오류가 많네. 자꾸 꺼지네. 아, 복음 너무 좋다, 야. 예. 잘 구했다, 야. 내일은 아프리카가 탤런트 있어요. 내일은. 자, 100만 원이 벌고 싶으세요? 영상 하나로 100만 원 벌고 싶니?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영상 하나로 100만원 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프리카 갓 탤런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보시죠. 올라왔네요. 아프리카 갓 탤런트는 여러분들의 개인기, 예, 여러분들의 끼, 노래, 춤, 개인기, 삼행시, 성대모사, 표정 묘사, 마술, 신체 능력, 심지어 키우는 애완견 개인기까지 뭐든지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본인이 직접 제작만 해주시면 돼요. 100만원이에요? 영상 하나에 100만원. 단 한 명에게 100만원. 가장 인상 깊은 개인기를 보여주신 분에게 100만원을 드립니다. 허들이 낮아요.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코너에서 노래 쳐부는 건 올리지 맙시다. 병신아, 그게 개인기냐 새끼야. 복숭아뼈로 모든 물건을 날릴 수 있대. 인간 투석기라고 하더라고. 호. 개간지 기운 리그 리그. 멋있어. 잘한다. 아,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이야? 잔인하고 나옵니다. 오, 효과음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
잘하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페이지 지금 나왔는데 내일 저녁 11시까지예요. 내일 저녁 11시까지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무슨 능력이 됐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개인기로, 예,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100만원 드릴 거예요. 저희 카페에서 하는 거예요. 여자도 참여한 사람 있냐고? 어, 있어요. 조회수 가장 많이 나왔던데? 몰라, 이쁜지 안 이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러네. 네 페이지면 60개도 안 되니까 100대 1도 안 되는 경쟁률로 100만원을 타간다? 그니까, 지리네. 지금 올려 상관없어. 내일 저녁 11시까지니까 내일 저녁 10시 안에 올리면 돼요. 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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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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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봤어요. 캠추절 중. 무효. 아, 오늘 존나 멍 때리게 되네. 딱 졸리구만. 내일 보자. 코트 입은 성렬 제이 좀 욕 좀 해주세요. 자꾸 저 유혹해요. 방종 일찍 하라고. 고맙다.
게임할까요? 오늘 우일이 많이 받았노? 그 성지고 동문이 한 명이 반갑다고 오랜만에 왔어. 와가지고 풍선 싸줬어. 비비마. 아, 담배 왜 이렇게 많이 피냐 오늘. 벌써 세 개나 피네. 미스테리한 지 2주가 넘었다고? 명분 있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뭔가 기분도 꿀꿀하고 나도 오늘 말수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잔잔하게 게임 방송 이어나가는 거 어떨까? 이미 많이 받은 거는 여러분들이랑 관련 없잖아. 컨텐츠 원하는 사람이 그만큼 명분을 줘야 되는 거지.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반가워서 내가 좋아서 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대리만족하면 안 되는 거지. 말은 바로 하자. 지들 주머니에서 돈 10원 한 푼 꺼내는 거 어려워하면서 자꾸 이거저거 해달래. 봐주는 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가 방송에서 뭐 이거저거 하는 거는 미스터리 시키고 싶은 그만큼 쏘라니까. 쏴야 뭐 나도 그게 생겨서 하는 거지. 전마는 진짜 성지고 동문이라 그런 거지. 내가 방금 말에 가시가 돋쳤어? 지들은 나한테 막 존나 막말하면서 내가 한번 일친가 하면은 토라져갖고 존나 소심해. 시청자들도 별말 하지도 않았구만. 그래, 개청자 짓거리 하지 말자. 개청자란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꺼내네. 그래, 리모컨 질하지 맙시다. 비비미가 골목에서 대놓고 담배 피는 고등학생이 있는 그대로 국대를 박는 청정 연기. 아이, 뭔 연기야 이게 또. 담배 피는 척 해봐. 네? 담배 피는 척 해봐. 구석에서 불 붙이지 말고 담배만 그냥 꼬나 물고 있어. 담배요? 응. 담배가 없네요. 내 걸로 해. 진짜 펴야 되잖아. 아니, 이게 피는 척 하라고. 더 옆에서. 더 끝에서. 끝에서요? 어. 여기서요? 어. 고딩처럼 펴봐. 어, 학생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담배를 피고 그래. 아이씨 뭐예요? 나? 나 윤태현이다 이 씨발놈아. 어? 청라바닥에서 어린 놈 새끼가 담배를 피고 있어. 건방진 새끼가. 담배 안 꺼? 아이씨 이거 뭔데? 뭔데? 너무 세게 나오는데? 너무 세게 나오는데? 야 이 씨발놈아, 담배 꺼 씨발놈아. 어린 새끼가 어? 대가리 흰머리 하나 나갖고 이 새끼가 어?
담배 꺼 이 새끼야. 와 때리는데. 와 때리는데. 아 웃겨. 어제 약발방 했었고 엊그저께 또 약발방 했었죠? 오늘 약발방 안 할 거예요. 게임 볼까요? 아 공포 게임 이런 건 너무 좀 축 처지는 것 같아. 스토리 있는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는 언제 딱 날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돼. 이거는 엔딩 볼 때까지. 에스 더스크 폴스. 아이고. 다쳐. 공포겜 두두해줄. 그런데 흉가는 언제 가는 거야? 흉가? 흉가? 오늘 며칠이야? 24일. 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가자 흉가. 이번 달 안에 갈게. 아프리카에서도 몇몇 BJ들이 커리하는 거 봤는데 재밌게 보더라. 내 말 믿고 한번 해봐. 나는 저거 둘 다 엔딩 다 봤는데 루즈한 장면 별로 없고 재밌었어. 꽃박이들이랑 넷플릭스 같이 본다는 느낌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아 그래? 그렇게 몰입도가 좋아? 쿼리 이것도 공포게임이야? As Dusk Falls? 네, 둘 다 인터랙티브예요. 근데 이건 한국어 더빙이 돼 있다는데? As Dusk Falls? 이거 할까? As Dusk Falls? 한국어 더빙돼 있으면은 좀 그래도 몰입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생긴 게 외국인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할까? 저거 해보자. 한국어 더빙돼 있다고? 한국어 더빙되는 게임이 별로 요즘 없는데? 이거 하자. As Dusk Falls. 재밌겠네. 최군이 했어? 재밌어? 어때? 재밌어 보여? 이것도 공포게임이라는데? 최근 하는 거 봤는데 재밌었다고. 아 진짜? 이거 범죄 드라마야. 범죄 드라마. 스릴러 같은 거야? 네. 그래 그럼 이거 하자. 레이싱 게임은 레이싱 휠이 있어야 돼. 나도 안 그래도 요즘 좀 게임 이거저거 한번 해보려고 검색을 많이 했었거든. 특징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가령 여러분의 차량이 진흙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절한 동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또한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판타스틱은 이 게임을 지난 3년 동안 개발해왔다고 밝혔으며 이거 저거 많이 봤거든. 는 3인칭 슈터 방식의 오픈월드 생존 게임입니다. 첫 공개부터 복잡함 없이 깔끔한 UI와 어두운 분위기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점은 호그와트 레거시는 해리포터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커스터마이징이 지원되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생성해 곧 나올 게임들 봤다는 것만 보여주려고. 포레스트 신작 나온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는데? 선즈 오브 포레스트. 아직 미정이네. 비행기가 불시 착한 외딴 섬에서 식인종에 맞서 집을 짓고 살아남아야 하는 스릴러 생존 게임 더 포레스트의 후속작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얼리 액세스 형식으로 출시되었던 전작과는 달리 멀티플레이어와 풀스토리가 들어있는 완전한 게임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게임 출시 후 추가 무료 DLC가 제작될 예정이라고도 하죠. 4년 만에 후속작인 만큼 그래픽 면에서 한층 더 발전한 퀄리티를 보여주며 여기에는 향상된 게임성과 기술력도 포함되었습니다. 모션캡 재밌는 게임들 많이 나오네. 그 레이싱 게임 이거 이 확장팩은 그냥 미쳤습니다. 2017년 수많은 호평을 받았던 포르자 호라이즌 3의 하틀 크로스오버 확장팩이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확장팩 때문에 오래간만에 4, 5를 키고 계속 또 달리고 또 달려. 포르자 호라이즌 5의 DLC 같은 느낌으로 핫휠이라는 게임이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트랙 도는 게임인데 재밌어 보이네. 이것도 핫휠이라는 게임이 있고 포르자 호라이즌이란 게임이 있어. 두 가지 콜라보 해가지고 포르자 호라이즌이랑 기존의 다른 느낌으로 레이싱 약간 좀 그런 느낌? 그 미니카? 미니카 트랙 같은 느낌? 재미없어. 기본적인 주황색 바탕으로 이루어진 트랙부터 시작해서 얼음으로 미끌미끌한 빙판 트랙, 파란색 그 전자녀 재미없어. 병신 새끼야. 골록 트랙 등 레이스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트랙들이 갖춰져 있고 트랙마다에는 굉장한 부스터를 제공해주는 가속 패드도 있어서 핫힐만의 그런 빠른 스피드와 시원한 레이스를 완벽히 재현해놨습니다. 근데 오직 이런 트랙에서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트랙 밖으로 나가서 오프로드도 한 번씩 즐겨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핫힐 차량들을 얻기 위해서는 핫힐 아카데미를 재밌겠다. 이것도 그러면 일단 아까 그 뭐야 뭐 볼즈? 그 게임 한번 해보자. 쿼리 말고요? 쿼리는 좀 지루할 것 같아. 원래 공포게임 특이야 그게. 인물 설정, 인물 뭐 이런 스토리. As Dusk Falls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국어 더빙이 됐다 그러잖아. 네, 뭐 욕하는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나름. 그리고 내가 그 워킹 데드 시리즈 존나 재밌게 했어. 그래가지고 유튜브 시절이었는데 그때 나 그 게임 할 때 애들이 엄청 좋아했어. 코트가 하니까 뭔가 진짜 다른 게임으로 보인다고. 코트가 하면은 좀 다르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 그때. 되게 재밌게 했어갖고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 게임 할 때 후원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튜브 시절 때? 맞다. 나 그리고 그때 울었잖아. 워킹데드 다 지웠나보다. 워킹데드 다 지웠나봐. 맛있네.
Fallen Falls? As Dusk Falls. As Dusk Falls. 안 나오네. 일단 실시간에는 없는데. S Dusk. ASDUSKALLS. As Dusk Falls. 마스터 듀얼해서 듀얼킹이 되고자. 마스터 듀얼? 그건 무슨 게임이야? 그건 카드 게임이에요. 에이, 노잼. 유희왕 게임입니다. 재밌대. 이거 하자. 해보자. 재미없으면 환불 때리면 되고. 카드 번호 뭐야? 851이에요. 851. 최근 방송 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네. 재밌어 보인다고. 재밌다고. 스팀 1등 게임 고양이로 플레이하는 거 해주면 안 돼? 그거 말하는 거지. 스트레이. 그것도 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As Dusk Falls 한번 해보자. 왜 안 나와 게임이? 오케이. 다운로드. 25기가네. 금방 받아. 노잼이면 환불하면 그만이야. 다운로드 8시간 걸린다는 건 대체 뭐야? 아니네. 금방 왔네. 속도 쫙쫙 올라가네. 속도 쫙쫙 올라가네. 금방 올라가네. 다운로드 지금 벌써 7% 받았어. 금방 받아. 워킹데드 아쉽다. 그러니까 워킹데드 에스 더스크 폴스 하기 전에 다운받으면서 할만한 게임 무엇이 있을까? 폴가이즈?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폴가이즈 그만해. 새로운 게임 좀 해보자. 쉴드 윌? 검색해볼게. 쉴드 어떻게 써? S-H-I-L-D 아니야? E-I-L-D인가? 아니야. S-H-I-L-D네. S-H-I-L-D. 쉴드 윌이라는 게임 안 보이는데? 친구야? 안 나오잖아. 오늘 코트 머리 안 감았다 했는데 전지산 걸게. 전지산 내놔 씨발놈아. 제가 봤습니다. 아까 세면대에서 야무지게 감는 거 봤습니다. 삭발하니까 개좋은 게 얼굴 원래 씻을 때 그거 쓰잖아. 폼클렌징. 폼클렌징 쭉 짜가지고 얼굴 이렇게 한 다음에 대가리까지 이렇게 하니까 머리 감는 시간 완전 줄어들어. 이게 진짜 삶의 질이 좀 올라간다? 너네도 삭발해봐. 너네 못생겨서 삭발하면 좆되겠다. 얼굴 감자처럼 생겼잖아 너네. 맞지? 콧박이 특 얼굴 개 못생김. 아닌데 콧박이도 못생겼던데. 쉴드 윌? SHI 좀 채팅 그만 쳐 씨발놈들아. 잠깐만. SHI 아이 좀 닥쳐봐. 그거 다시 쳐봐 영어로. SHIED 쉴드 월이네요. 월 아니 SHIED. SHIELD WALL 속에 있네요. 쉴드 월. 쉴드 윌. 월. 쉴드 월. 월. 벽. 쉴드 월. 어 이거. 아니 그거네. 이거 전쟁 그 통수라는 게임이네. 안 해. 아주 좋아도 되겠어. 안 할 거야. 재미없어 보여. 재밌어?
나는 As Dusk Falls 한번 해볼게. 아 이거 최근에 있었어. 에이티에프4 어때요? RTF4? 아이씨 한참 전에 했다. 근데 그 전식으로 출시해서 바뀌긴 했어요. 어 안해 어, 안해 안해 안 하는게 맞지? 응 안해 안해. As Dusk Falls 재밌겠구만. 형수준엔 물고기 기우기가 딱이야. 응 아니야. 뭐 먹냐? 핫도그. 아, 안 먹었었어? 예. 그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훨씬 덜 눅눅하고 좋아. 전자레인지는 별로 안 좋아. 딱딱해져갖고 먹기 개빡셀걸? 거기 안에다가 또 저기 그 치즈 들어있는 거라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게 훨씬 나아 진짜. 그래요? 어. 전자레인지 쓰는 거는 그냥 햇반만 돌릴 때 쓰는 거야 원래. 그러면은 바로 다시 올릴게. 코트야 폴더 나오게 고정 어떻게 한 거냐? 컴퓨터의 신이냐?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거를 게임 제목이 As Dusk Falls. 방제를 뭘라 그래야 돼? 뭐로 해야 되지? 넷플릭스 보는 것 같은 게임 이렇게 할까? 엔딩이 멀티 엔딩이야? 방제를 그러면은 선택의 고난? 구나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아이 뭐 왜 그래? 코플릭스 그냥 뭐 해야 되나? 선택의 중요성. 어 좋다. 선택 원래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들이 선택의 연속이야. 하지만 오늘 성지학 장단으로 고송이들 이렇게 많은지 새삼 느꼈다. 역시 고용 인기란. 코순이가 전혀 전무하다 생각했구나. 내가 끼 안 부려서 그러지. 진짜 끼 부리면 여자애들 엄청 튀어나와. 나랑 영화 한 편 보려고, 밥 한 끼 먹으려고, 커피 한 잔 하려고. 근데 내가 요즘 그냥 여자 만나는 거 이거 자체에 그냥 뭔가 현타가 오고 회의감이 들어갖고 연애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연애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걍 만나지. 근데 좀 더 내 자신을 숙성시키는 중이야. 그래야 나중에 만난 여자가 더 날 봤을 때 감동적이겠지. 맞아 여캠이 형 잘생긴 얼굴이래. 응 알아 나도. 그만해 이제. 아 지겹다. 그런 얘기 자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지겨워. 저번에 영화관 정보 잘 봤습니다. 커플이 오던데. 미안한데 여자애들 3명이나 더 왔었어. 그 중에 심지어 한 명은 나한테 따로 연락처 달라 그랬는데 내가 안 줬어. 담배 피우고 있을 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안 푸니까 참 그렇지. 근데 막상 비하인드 스토리 풀면은 내가 또 되게 소심해 보여. 얘기가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언제나 찐따로 남아야 되는 나의 어떤 숙명 때문에. 네 몸뚱아리를 봐. 야 라이 개새끼야. 네 면상을 봐. 네 인생을 봐. 네 주머니 사정을 봐. 네 배경을 봐. 네 키를 봐. 네 아가리 똥내를 봐. 네 구강 구열을 봐. 네 이빨. 네 이빨을 봐. 네 치열을 봐. 알겠지? 시청자 오랜만에 어깨 좀 누르자 영상 통화 기억 기억. 그래 한 번씩 저 쳐 맞아야 돼 애들이.
안 그럼 지들이 나라 동급인 줄 안다니까. 좀 배 나오고 뚱뚱하고 막 100kg 넘고 어? 동급 아니에요. 형을 밑으로 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좀 약간 네. 그 만만하게 봐 애들이. 막상 생긴 거 보면 족같이 생겼던데. 어. 닥치고 시작하시죠. 알았어. 가자. 형은 솔직히 잘생겼는데 날 뿌 것이야. 응 아니야.